다음 주에 우리 시장은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어떤 포인트를 짚어봐야 될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네. 계속 올라옵니다. 이러면서 뭐 코스피도 2,500선 다시 한번 도전할 그쵸.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도 900선이 얼마 남지가 않은데 네. 다음 주에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 저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한 번 더 강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2,500포인트, 1,000포인트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가고 난 이후에 윗꼬리를 달리면서 다시 내려오면 아무 소용 그렇죠, 없습니다. 의미가 없죠. 그 구간에서 잘 지켜주는지 혹은 기업들마다 혹은 우리나라 시장에 좋은 뉴스가 있는지 여부부터 그때는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네.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지는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결국에는 저희가 이번 주에 있었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라든지 네. 다음 주에 또 체크해야 할 것들이 좀 있죠. 그렇죠. 금통위도 있고. 일단 결국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잠정 실적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실적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돌아오는 한 주도 지속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 큰 파도는 오늘 잘 넘겼어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LG전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마음을 굉장히 내려놨잖아요. 비웠죠. 그런데 마음을. 그 내려놓은 것보다도 더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을 조금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삼성전자가 과거의 패턴을 놓고 보면 실적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좀 강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우리가 지금 원했던 키워드는 딱 하나였습니다. 감산. 감산. 사실 이제 그동안의 감산에 대한 기대는 높았지만 삼성전자에서 정확하게 그 감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달랐다라는 게 저는 큰 차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하지만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는 당연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올랐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오른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 구간에서 무너지지 않고 잘 흘러가기만 해준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장비 쪽은 여전히 기회가 한 번쯤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죠.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300조 들여서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미국의 칩스법 때문에 결국 미국 공장을 또 지어야 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공장 지으면 뭐합니까? 기계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기계 장비 쪽은 여전히 기회는 있기 때문에 일단 섹터별 혹은 기업별 분야별 옥석 가리기를 하시면서 좀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 돌아오는 한 주는 오늘 이렇게 강하게 반도체 IT로 몰렸던 수급의 지속성 여부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2차 전지 오늘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BM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쵸. 여기서 엄청 좋았고, 예. 또 올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는 이들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계속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과거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2차 전지 쪽을 바라보시기보다는 반도체 IT에 얼마만큼의 수급의 지속성이 붙어주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에는 반도체도 2차 전지도 함께 오르면서 시장을 끌어올려줬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공방이 펼쳐질지도 궁금하고요. 자, 다음 주에 그러면은 좀 살펴볼 만한 섹터 업종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일단 반도체는 너무나 기본으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반도체를 좀 제외했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섹터 중에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쪽이 엔터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일단 엔터주 특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또 하이브뿐만이 아니고 YG 엔터라든지 JYP 엔터도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는데 두 가지의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리오프닝하면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관심 있었던 쪽은 엔터 쪽이 아니라 저가항공 LCC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 주말에 감산 뉴스가 갑작스럽게 나오면서 이 LCC 항공주들에 대한, 그러니까 항공 수요에 대한 혹은 항공주 마진율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커지다 보니까 항공주들은 조정의 깊이가 조금 깊어졌고 그러게요. 오히려 이제 이쪽에서 나온 자금들이 오늘 엔터 쪽으로 좀 붙어주면서 사실 이제 하이브가 BTS가 지금 이 활동을 중단하면서 공백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뭐 새로운 그룹들이 잘 커버를 한 것도 한 거고 이 멤버 한 명이
굉장히 또 좋은 호응도를 이끌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받으면서 하이브의 주가 혹은 엔터주들의 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날씨가 지금 따뜻해집니다. 이제 아시아권역에 이제 이 오프라인 공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엔터주들 다음 주에도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가져가 보면서 체크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이브가 오늘 5.85%나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엔터주들 이제 또 봐야 할 타이밍이 왔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시초가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참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2차전지를 제외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2차전지 관련주를 가지고 오자니 가격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고 네. 그래서 이제 좀 곁다리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일단은 2차전지와 조금 더 영역을 확장을 했을 때 이 비슷한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모트렉스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모트렉스. 나왔습니다. 일단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 쪽 이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지만 일단 연결 자회사 쪽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로봇 쪽이 있고 바로 전기차 충전 쪽이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올해 1분기에 가장 핫한 키워드를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좋은 산업군의 이 역량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뿐만이 아니고 지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좋은 실적의 성장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올해에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저는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지금 매수를 해도 크게 불확실성이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연결사에서는 로봇 쪽은 북미 시장에서의 지금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모트렉스 EV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 쪽에서의 이제 실적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또 그로 인해서 양극재, 음극재가 지금 돌아가면서 움직이는데 결론적으로는 충전 인프라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깔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흐름은 다소 이 소재 쪽이라든지 배터리 쪽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으나 여기서 자금이 조금 빠져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하지만 같이 커가야 되는 산업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전기 충전 인프라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요.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시초에 저는 충분히 공략을 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가격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모트레스의 추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우상향 추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평선들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 지금 가격도 중간에 한번 조정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요. 현재 구간에서 저는 16,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으면 추세가 깨지지 않는 가격대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만약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22,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아마 이제 이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22,000원대를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하게 되면 저는 최종적으로는 24,000원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붙어주면 작년에 이 신고가까지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22,000원, 24,000원 가격대에서 분할로 대응을 하신다 했을 때는 좋은 결과값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대신 1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그때는 네. 추세가 조금 이탈이 돼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이해하시라, 그러니까 인지하셔라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월요일에 시초가에 공략해볼 종목으로 김태성 이사는 모트렉스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로봇과 그리고 여기 플러스 알파로 역시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핫한 모멘텀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모트렉스. 가격 전략은 일단은 시초가에 공략해보고요. 22,000원, 24,000원 눈높이를 한 단계씩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태성 이사와 함께 다음 주 월요일 시장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